이재명이 위험하다. 국정 운영과 서민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과 정부 여당은 정적 제거에 올인하는 느낌이다. 그들이 이토록 이른바 이재명 주객에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 정권의 영속성, 영원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이다. 현재 민주진보 진영은 매우 불투명한 불안한 미래에 어수선한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다. 여러 여론지표가 보여주듯 차기 대권 지지율 부동의 1위는 이재명이다. 이런 상황 속에 윤석열과 여당은 이재명만 제거해버리면 민주당은 4분 5열될 것이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호심탐탐 신당 창당을 하고자 하는 세력, 그들과 엮여있는 진보 진영의 일부 정치 시사 대형 유튜버들, 그리고 진영 주위에 매몰되어 진영 사람들만을 위해 보여주고 싶은 것과 들려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면 돈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로 인해 진보 진영은 점점 자신들만의 리그로 고립되는 형국이다. 최근 리얼미터는 첼리스트 청담동 술자리 의혹, 빈곤 포르노 논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등이 중도층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상승하여 30% 중반대로 재진입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진보 진영에서는 이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안다. 내가 원하는 지지율 그래프가 나오면 자신의 SNS에 도배하듯 홍보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래프가 나오거나 여론조사가 나오면 조작이라 말한다. 그만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 그러므로 언론이 중요하다. 누군가의 존재감을 키워주고 공룡으로 만들어주는 일은 그에게 끊임없는 관심이 집중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를 차기 대선 주자감으로 키워주려면 그가 탄압받는 모습을 연출하는 그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현 윤석열 정부는 여당이다. 여당의 대선 주자 중 가장 지지율을 높게 끌어올릴 방법은 그를 대선 주자급으로 만드는 일이며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의 진영 사람들이든 그가 탄압받는 모습을 보는 일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가 받는 탄압이 진실이 아닌 가짜이거나 거짓일 경우 더욱 그의 지지율은 고공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직접적 증거나 태블릿 PC가 아니라면 말을 아껴야 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한 방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한다. 진실을 보도해도 되받아치는 세상이다. 하물며 카더라 또는 전원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신 진영 사람들에게는 환호받을 수 있지만 숲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나라에는 진보 진영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 중도층이 더 많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에 기인한 진실이다. 특정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소설을 쓰게 만드는 카더라가 아닌 진실이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 종군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전투 현장에서 취재할 때 상대 적군에게 팔에 총을 맞았다고 카메라를 내팽개치고 기자가 총을 들면 그 순간 그는 기자가 아니게 된다. 기자는 냉정해야 하며 진실을 쫓아야 한다. 객관적 물증과 증거로 보도해야 한다. 그것이 기자 스스로가 증오하는 대상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진영 사람들의 증오와 악감정만을 이용한 선동적 보도는 오히려 진영에 독이 된다. 당장의 환호가 결국 진영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 사람들은 단순 숫자가 아니다. 저들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들은 먼 나라 사람들도 아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지인들이다. 저들을 설득시킬 유일한 방법은 흑백 싸움에 따른 진영 논리가 아닌 오로지 진실이다. 진실은 주장이 아니다. 진실은 증거다. 진실만이 승리를 안겨준다. 이제 이재명은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검찰 권력에 맞서 당당히 싸워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을 압박하고 시민 권력의 지엄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몇몇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축구는 팀의 경기죠.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있고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경기가 어떻게 풀려갈지는 감독이나 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는데 이걸 어디서는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격화시키거나 민주당과 이재명을 분리하려는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미 이제까지 그래왔고 때문에 이낙연계로 일컬어지는 소위 친문파들은 이번 기회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외칠 것이고 새롭게 등장했던 쪽에서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거 풀어가는 과정이나 전략은 조금 더 주고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신흥 세력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내 최대 세력입니다. 대놓고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고 흔히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이나 그 여러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 위원장들의 당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원들의 당입니다. 이미 그게 입증됐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뚜껑을 절반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고 좀 다르게 보면 그랬기에 최고위원을 전부 다 친명계로 앉히고 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이기기 힘든 게임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늘 감동이 있는 건 반전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이겨내고 끝까지 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기대하는 바람들이 크고 지금까지 이뤄낸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하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당원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당대표님한테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이지만 더 크게 보면 민주당의 일이고 당원들의 일이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지금 대표님께서 당과 당원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보다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장애투쟁 성공을 하셨으면 이제는 국민 속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국민 속으로 나오셔서 국민을 믿고 또한 본인을 믿고 했던 함께했던 당원들을 믿으시고 거리로 나오셔서 함께 싸우시는 것이 가장 지금은 대표님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생각하면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신데요. 이재명의 선명성이 있습니다. 강직하고. 이것이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그리고 이재명처럼 노무현처럼 자기의 잘못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정치인은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의 그 선명성이 굉장히 필요할 때거든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이재명이라는 당대표한테 분명히 노무현이라는 그림자와 노무현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공격을 당하시는데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계속 희생시키지 마시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 우리 권리 당원들을 믿고 같이 함께 싸워주시는 그런 스탠스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과 실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 검찰과 언론이 합작을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런 사례를 볼 때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검찰 독재 정권이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들을 쳐서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일명 워터멜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분당을 하거나 아니면 정 밀리고 밀린 이재명 당대표가 그분이 사실은 권력에 욕심 있는 분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할 바에야 내가 물러나겠다라고까지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정치인 수천 명 중에 크리스탈처럼 때가 안 묻고 깨끗한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열심히 시민운동하고 기득권에 저항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전과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태는 윤석열과 윤핵관들 검찰이라는 가장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가장 악법을 행하고
집행할 법은 집행 안 하고 안 집행할 법은 집행하면서 법의 이름으로 헌법과 법의 이름으로 정치적 탄압을 하는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그 산더미 같은 도이치 주가 조작 선수들은 다섯 명이 다 구속됐는데 왜 김건희는 소환조사 한 번 안 하냐. 그러면서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과 김용만은 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검찰 독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몇 차례 말씀도 하셨지만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셔야 되고 저희 촛불 시민들도 이재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그래도 이명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과 검찰이 그토록 털고 검증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사과도 몇 차례 했고 예를 들면 집안 문제로 욕설을 했다거나 또 아들 문제도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풍토에서 이상적인 고결한 정치는 있을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민주당 수박들이 준동을 할 때 우리 민주촛불 시민들이 정신 차려 니네 가운데 이재명에게 돌을 던질 자가 누가 있냐 이런 각오로 저부터도 지금은 이재명이 중요하다. 이재명 당대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할 생각으로 심지어 거리에 나올 생각으로 지금 배수진입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마지막으로 던지겠습니다. 본부장 본부장 그러는데 그러는 윤석열과 김건희와 최은순 씨는 죄가 그토록 없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한번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혼자일 때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이 한 명이 아닌 두 명, 세 명, 열 명, 천 명, 만 명, 십만 명, 백만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국 전 장관은 혼자였기에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무청높여 외쳤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민주당 또한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이재명을 지키자 외치고 검찰 표적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한 항의 집회를 한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단합되고 조직된 시민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어 물결처럼 이재명 수호를 외치면 민주당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길만이 민주진보 진영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만이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하는 길이다. 돌아오는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목청 높여 외치자. 우리가 이재명이다.